속보입니다. 8호 태풍 메아리는 일본 시즈오카 해안을 상륙한 후에 후지산을 관통 후 일본 도쿄 수도를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45분 현재 8호 태풍 메아리는 일본 도쿄 남서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 동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 계속 그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중으로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한 후에 8월 15일 광복절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심기압은 현재 1000헥토파스칼, 중심풍속은 40kT, 초속 21m, 강풍반경은 275km입니다. 현재 8호 태풍 메아리는 일본 혼슈 부근 해상에서 북동 동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8월 15일 광복절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상이 전 세계 기상청들의 슈퍼컴퓨터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